유난히 눈이 많은 겨울. 세상은 온통 새하얗게 빛나고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그러나 제국이에게 겨울은 어둡고 긴 터널 같은 시간입니다. 희귀 난치성 질환인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제국이. 추위에 약한 제국이를 위해 아빠는 온갖 아이디어를 다 동원합니다. 밥 먹고 있어. 돈 때문에. 감기가 제일 무섭대요. 이제 감기로 인해서 이제 폐렴이 되면 이제 그 호흡곤란으로 와서 이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제일 조심해야 할 부분이 감기. 꼼짝없이 집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겨울.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면서 제국이가 웃지 않는 날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런 제국이의 유일한 낙이 있는데요. 은비 누나와 동생 예림이까지 총동원되는 게임. 주사위를 던져 세계 각국의 도시를 누비며 여행도 하고 건물도 지을 수 있다는 이 게임은 겨울철 제국이가 즐겨하는 유일한 놀이입니다. 뭔 소리야? 우주형님. 하나 더 할까? 응? 아, 하나 나오면 재미없어. 걔 올해는 죽으니까 잘 못 나가서 이거 게임 자주 해요. 게임을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? 쉽게 여러 나라를 갈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. 제국이는 할 수 있다. 나는 할 수 있다. 나는 할 수 있다. 나는 할 수 있다. 제국이는 할 수 있다. 두 팔과 두 다리가 자유롭지 못한 아이. 그러나 더 많은 세상을 달리고 싶은 아이. 이 이야기는 세상을 마음껏 달리고 싶은 17 소년 제국이의 꿈과 도전을 담은 100일간의 기록입니다. 우리가 제국이를 처음 만난 건 가을빛이 완연했던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. 아빠는 아침부터 제국이를 안고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. 11년 전 근이 영양증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 판정을 받은 제국이는 혼자서는 걷지도 먹지도 못합니다. 100컵 만들어줄까? 100컵. 아빠는 그런 제국이의 손발이 되어줍니다. 숨 걷기는 삭삭 나는데. 이거 맞죠? 바꿨어. 늦지 않게 등교하려면 남들보다 한 시간은 일찍 준비해야 합니다. 교복까지 말끔하게 차려입으면 이젠 학교로 향할 시간. 1792년. 92년? 우와.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뭐 아무리 더워도 학교 안 간다 소리 하기 싫다 소리 안 해요.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아파서 못 간 경우는 두어 번 있지만